저요? 지금 뭐 리포트 먹을 게 아닌가? 저요? 아니, 아니 이걸 하는 사람이 많을걸요? 아, 남순이 오빠일 수도 있어요. 여자가 바뀌었겠죠 뭐. 나 처음 와봤어. 여자가 바뀌었겠죠 뭐. 여기 앉아도 되나요? 네, 편하시죠. 아니지. 뭐? 예, 두 명이요. 저희 다섯 시 같은 거 아시죠? 네? 다섯 시 같은 거 아시죠? 예, 아니요. 잘 몰랐어요. 영화관 콘치 내가 별명 만들어줬다. 영콘. 영콘? 응. 오빠! 응? 밥 들어주시오. 네? 아, 제가. 얘는 왜 이렇게 뭘 떨고 자꾸. 너 차키는 챙겼어? 아니요. 당구장에서? 당구장 가야 돼요. 일로 와. 네가 떨군 게 차키야. 그래서 내가 주셨잖아. 아, 그래요? 그래, 왜 이렇게 떨고 다니냐? 아, 나 진짜 많이 떨어뜨려 다니는데.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잘 안 떨어뜨려. 뭐? 핸드폰이랑 지갑. 근데 얼마 전에 내가 12년 만에 지갑을 잃어버렸어. 일단 주문 어떻게 해요? 주문이랑 항정살 팔죠. 삼겹살도 팔죠. 삼겹이요? 네. 네, 당연히. 항정 하나, 삼겹 하나. 뭐가 남수? 근데 항정은 조금 더 많이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자, 방정 좀 바꿀게요. 빡대갈 줄이에요? 사장님 기분이 언짢네요 여러분. 저희가 콜라 오빠는요? 나 콜. 콜 두 개 주세요. 콜라. 1인 콜라. 아 인생이야. 아니 내가 앉아 있으면 조절을 해야지. 오빠. 응? 반대로 하자. 뭔 줄 알아? 왜? 이상한 게 나와. 뭐가? 오빠 아니야. 그치 내가 죄송합니다. 오빠 저쪽에 앉아봐봐. 빨리 어서. 내 말이 맞아.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보이지 않아? 아니 오빠 이제 올 사람이 없어. 아 그런가? 응 진짜. 어. 잘 나오지? 몰라 나 안 보고. 잘 나오는 거 같기도 해. 감사합니다. 대박이래. 응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야 대단한 거 했네. 진짜 너무 쭈긋해. 아 사장님 방제 바꿨는데? 남순 도와 삼겹살 안 될 수가 없다. 아 항정 4일 먹방. 항정살을 4일 동안 먹방했다는 뜻이에요. 예. 네. 아휴 4일 동안 못 먹어. 오빠 아 지다 나 좀 솔직히 지금 기운이 없어. 나도야. 기운이 좀 불러와. 어 미쳤나 봐. 이런 드립을 쳐. 어, 가운데잖아, 오늘. 예? 기가 빠져. 물이 없어요? 예. 네. 아니, 근데, 우리 힘을 내자. 나가래. 웬 줄 알아? 좀 스타 아니? 웬 줄 알아? 나도 힘이 없어. 하지만, 웬 줄 알아? 응? 둘 다 힘이 없는데. 너 어제 뭐 했어? 난 어제 뭐 해서 힘들거든. 어제 나 방송 오빠보다 일찍 했구나. 왜냐면은 내가 다음날 오빠랑 내가 오늘 내 말 들려? 어 들려 왜? 내가 오늘 오빠랑 내랑 방송하기로 했잖아. 근데 오빠가 방송을 빨리 안 끄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그거 하려고 그러나? 취소되려고 그러나?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뭐야 뭐가? 아우 이 딱따구리
옆에서 딱딱딱딱딱 거네 진짜. 까빠 까빠 한 대 마셔야 진짜. 근데 나같이 좀 말수가 좀 적은 사람들은 너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 진짜? 옆에서 땡땡땡땡땡 거리면은 어? 심심하진 않아. 오빠 말수 봐봐. 나 말수 말수가 오빠 아까 적은 편이지. 야, 여기는 딱 하남, 여기 뭐, 하남 제이집인데? 여기는 좋은 점이 딱 직접 키워주니까. 먹기만 하면 돼. 아, 진짜? 어. 그런 편리함이 있어. 아플 때는 안 구워줘. 아플 때는 구워줘. 아, 진짜요? 역시, 고기 좀 안 좋은 사람은 다르네.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거 오빠였어요? 어? 사장님 말씀하신 거 있다, 이거. 여기? 나 여기는 안 와봤어. 나 오빠야 안지 거진 3년 만에 맞는 거 알아? 우리가 3년 알았어?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는 거야 이제. 어, 왜 이렇게 봐? 어? 나는 이게 난 4대 3의 비율이 좋. 편해. 아, 화면이 커 보이, 얼굴이 커 보이잖아. 진짜? 아니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실제로 준 거는 3년 아니죠. 3년 전에 내가 오빠랑 그냥 통과해서 했었던 거. 그러니까 3년 알았는데 2년 반 모르고 지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건 아닌데? 형님도 아프리카 아세요? 관심 있어. 자꾸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게. 신기하니까. BJ 콘치라고 하고요. 아. 전 멸치라고. 네, 멸치. 잘 어울리시는 거. 잘 어울린다고요? 민민하고 잘 어울린다고. 거의. 아, 민민하고 잘 어울린다고. 아, 민민. 아, 형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웃기지 마. 이렇게. 왜요? 왜? 어? 어, 눈 아프죠. 놀리다고? 스타 쌍치룩 한번 가자고? 스타? 이게 뭐야? 스타 쌍치룩이 뭐야? 쌍치룩이 뭐야? 쌍치룩이 뭐야? 쌍치룩 뭐야? 아, 멸치. 아, 멸치 콘치랑 쌍치룩. 리쌍룩. 리쌍룩이 뭐게? 리쌍룩? 어, 멍청이네. 오빠 그렇게 해놓고 스타를 안다고 할 수 있겠나? 리쌍룩, 이재동, 이영호 같이 그 먹고 걔네, 아니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숫자 붙어서 어? 착한 사람들이 숫자 붙어서 리쌍룩 그래서 리쌍룩이라고. 너는 그 약간 그런 소문 돌던데 너 스타리그 갔었지? 응. AS 누구 보러 간 거야? 나 스타를 좋아해서 간 거지. 근데 내가 원래 DJ도 좀 좋아해. 어, 누가 제일 좋아? 아, 굳이 그나마 팬이었다. 나는 원래 저그라서. 그러니까 이재동이네. 저그 하는 사람들은 다 방송 제일 많이 봐. 그럼 철구야? 철구 오빠 스타를 잘 안 해. 철구 저그잖아. 그녀는 어복이는데 스타를 많이 안 해. 스타 존나 많이 하는데 철구.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안 해. 원래. 그러니까 알아서 철구야, 재동님이야.
계속 이렇게 곤란하게 한번 해볼까? 가자, 가자, 갈 대로 가자. 아니, 나, 아니 팬이랑 뭐 한 명 뽑을 수 있는데 이걸 못 뽑네, 그치? 나 이런 거 싫어하잖아. 아, 홍준이 형 많이 봤지. 에헤이, 누구나면 이제 건들지 맙시다. 그래. 공깃밥도 좀 주실 수 있어요? 너 밥 먹어? 응. 공깃밥 두 개예요, 두 개. 찌개도 있죠, 찌개. 찌개, 된장찌개, 어머니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하나? 네네네. 아, 진짜 맛있겠다. 혹시 마늘도 이렇게 어디 올려도 되나? 어디다 올려? 제가 해도 돼. 네, 한번 봐봐요. 이렇게, 어,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요? 아니에요? 추천 즐겨 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이런 이렇게 웃을 때 존나 웃기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웃겨서 사람들이 신기해하는데. 난 네 웃음 소리가 가장 웃겨. 아 진짜? 어. 빵 터질 때. 아아 어떻게. 자, 배고프시죠?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왜 그러는 거야? 응? 안 된다. 아, 엄마랑 눈이... 비교하는 거 아이가 안 해도 나. 힘내자. 화이팅. 어? 이건 아이지 않나? 원래 이런 애들이 뒤에서 다 그래. 않아. 앞에서 이렇게 아니야 난 진짜로 실제로도 이래야 내 뒤에서 실제로도 막 남자 진짜 근데 오빠 나 그거 알아? 난 방송에서 제일 심하게 하는 거야. 뭐? 오빠 말이 막 하잖아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하거든. 너 뽀뽀도 그래 방송에서 나 얼마 전에 태림이랑 뽀뽀했어. 어? 태림이랑 뽀뽀했어 얼마 전에. 나리랑 화정이랑 내랑 같이 택배 게임 했어. 입에 한 건 처음이었어. 방송에서. 태림이랑 했다고. 태림 님이랑 입에다 뽀뽀했다고? 아니, 택배로 이렇게 했다? 근데 갔어. 뽀뽀하고? 근데 나리가 머리 빵 밀었어. 그래서 나는 뽀뽀했다는 느낌이 아니고 나 이빨 뽕가지는 줄 알았어. 너무 세게 밀었어. 이빨 있잖아. 너무 막 뽀뽀했다 이게 아니고 이빨 아파가지고. 아! 저 좋아한다. 좋아하냐고. 아, 오빠, 이상한 상관입니다, 괜히. 방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왜 말해, 그걸. 굳이 왜 한 번 더 각인시키냐, 이거 몰랐던 거.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건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잘 먹겠습니다. 다른 음식 뭐 시킬 수 없으시죠? 네. 저희가 15분에는 음식 마감입니다. 예. 진짜요? 아 그러면요. 아 지금 이 항정살을 더 주세요. 네 항정살 더 주세요. 네. 그래. 원래 이 파절이 같은 거. 저 파절이. 있어요? 이거 그거는 진짜 한 개 하나 주세요. 네, 죄송한데 고추장 있나요? 고추장 고추장이랑요 참기름 참기름 먹어? 삼겹살은 파절인데 응? 네, 먼저 한 점 하나하고 마감하면 돼요. 삼겹살 하나 하나 네, 반 와 명인왕후 써도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명인왕후는 이 사람이 잘 모르고요. 내 여자친구는 명이었을까? 아, 재미없어요? 재미없냐? 이거는 기운이밖에 못 살려. 진짜? 그럼.
아, 갖고 보자고? 응. 내가 할게. 내가 친 거야, 뭐. 내가 더 잘할게. 이미 당구장 씻고 왔잖아. 여기서 올 때 세균 다 묻었어. 벌써. 너가 더, 너랑 있으니까 더 세균이 없는 것 같아.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감사합니다. 고추장. 감사합니다. 어, 죄송해요. 다른가요? 난 진짜 궁금해. 나 진짜 진지한 건데. 어릴 때 머리 다친 적 있어? 아니, 어릴 때 머리 다친 적은 없는데 경기에 감전되죠. 어제 어릴 때 쇠젓가락 그거 콘센트에 쇠젓가락으로 파다가 감전돼서 가만히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한참 이기 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서 오빠는 감전 당했어? 어? 감전 당했어? 난 머리 깨졌어. 진짜? 응. 아,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 그냥 가만히 있게 돼, 경기에, 경기 있지 않아요? 나는 그 생각 기억이 안 나. 아. 근데 내가 이건 기억나. 기억을. 그래서 눈을 떴던 게 기억이 나. 항상 아, 기억을 잃었구나. 그래서 엄마가 막 놀래서 나. 김장찌개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네, 손님. 감사합니다. 또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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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지 마. 내가 아이스 먹을 수 있어. 손대지 마. 다 맛있어, 와. 응. 나는 쌈장보다 고추장이 좋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응. 나는 쌈장, 고기 먹을 때는 안 먹어, 쌈장. 아니, 고추장. 갑자기 놀러 가고 싶다, 펜션 같은데. 가. 어? 가. 언제 펜션 강사 한번 해야 되겠다. 도망가, 야외로 가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단 사인, 얘 사인해준 전문이거든요. 근데 필요하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근데 필요 없잖아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네. 없죠. 어떠세요? 형님 보실 때는? 얘 인기 많을 거예요. 저요? 아, 형님 스타일 보실 때. 말투 안 하잖아. 저게 정상이야. 뭐라고? 정상이야. 아니야. 나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 알아? 나는 찌그리지 않은데 고백 진짜 많이 받았어.
팩트야. 그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궁금해요? 어쩐지 형의 고기를 엄청 세심히 구워보더라. 아, 이유가 있었어. 있었어. 아! 엄마 비유가 딱 생각해요? 있었어. 제가 고정하고, 고정해가지고 말할 때 먹을 때 하면은 발음이 좀 세요. 나 하는 데이트가 좋은 게 직접 구워줘서 좋아. 와. 진짜. 딱 언니가 더 낫다. 힘들었다. 언니? 친언니? 친언니 왜 저장에 돼 있는지 와, 안면 근육으로 돼 있어? 안면 근육이 많아. 얼굴에. 나도 근육이 많은데, 없으면. 근데 나보다 우리 언니가 열심히 해. 언니 저장이 안면 근육으로 돼 있어요. 알고 있어? 우리 반 사람들은. 안도 아니야, 안도 아니고 앞이 앞 앞에 할 때 앞. 원래는 옆면 근육이었거든. 근데 옆면으로 볼때 근육이 많아서 옆면 근육을 했는데 오늘은 앞에 갔는데 앞면이 더 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앞면 근육을 맞춰줘. 오버 좀 떨지 마. 아, 원래 짱 안 떴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나 원래 200명을 삼고 맛있어. 나 맛있어도 아, 뜨거워. 아이. 뜨겁다고. 아. 아. 야! 야, 이건 심하다! 오빠! 어? 오빠가 나 싸웠다고 내가 오빠 싸울 수가 없어. 미안해. 이제부터 채팅을 읽지 않을 거야. 끊겼어? 아니, 나 지금 난 삼겹살에만 오직 관심 있어.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서 나는 채팅을 읽지 않을게. 사람들이 뭐래? 응? 알면 알수록 뭐라 해야 되지? 신기해. 약간 영구 대상 정도야. 뭐 하는 거야 더럽게. 아이.
나 3만원 쏴드릴까요? 이 친구가 싸준다. 뭐 제가 말하시는 것 봐. 싸달래. 안 받을까요? 괜찮으세요? 저희 아무런 애도 아니에요. 무슨 말 뭐 하세요? 저 아무거나. 야, 배때기가 따뜻하니까, 아우, 기분 좋다. 아. 왜요? 우길 찍는 사람 있잖아요. 어? 우길 찍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나랑 같은 도시. 감사합니다. 그럼 제동님을 한번 네가 제동님이랑 친분이 있어 이제? 생겼어? 내가 생겼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은데. 아, 너는 친하다고 생각하냐고.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친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보고 친하다고 말하는 사람한테만 친하다고 해요. 그래서, 해. 그래서 내가 원래 사람들이, 남순이랑 친해요? 친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친한 건지 안 친한 건지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 친하다 해도 돼? 말 못하나? 그래? 상관없어. 뭐 내가 같이 친할 필요 없잖아. 봐봐. 혼자 친해도 상관없는 거야 이 세상. 원래 혼자 살아온 것 때문에. 나는 벤이랑도 친하고 하여디 누나랑도 친해. 국주 누나하고 친하고 약간 어? 나 혼자 살아간다 생각해. 무슨 소리야? 근데 얘는 진짜 혼자 살아간다며. 금방 어? 멍청이야. 금방 오빠 이거 오빠 이거 혼자 살아간다며. 아, 너 어쩔까? 아, 야, 아, 얘 어쩔까? 무슨 소리야? 밥 먹다가 얘는 오빠 이거 그랬어. 물어봐. 그거 알구나. 왜? 언니 그것도 누구 있어? 언니 빼 없어? 언니는 너 뭐하고 저장돼 있어? 언니 야란이. 어? 야란이. 야란이? 야란이 뭐야? 그냥 내 이름이 원래 이름이 예린이라서 그냥 부를 때 야란이 이랬어. 아, 너 예린이야? 몰랐어? 이름이 예쁘다. 몰랐지. 뭐 통성명을 했어야지. 도화는 왜 도화로 지었어? 예린이라는 이름을 하고 그냥 도자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뭐 할까 하다가 좋아하게 됐지. 근데 순수 나랑 잘 어울린다잖아. 그래서 내가 기대했지. 이름은 이뻐요. 내린. 우리가 남이야? 부러지겠다. 그만 봐. 아니. 넌 안 먹나, 뿌려? 먹어. 와, 맛 좋아. 딱 좋아. 와. 오빠야. 어? 내랑 방송하면 재밌지, 솔직히. 너랑 방송하면? 재밌지. 내가 오늘 조금, 좀 텐션만 좀 좋았어도. 존나 재밌지. 얘랑 게임하면 가장 재밌어. BJ 중에 너랑 게임하면 재밌어. 근데 오빠야, 나. 진짜. 좀 되게 유해졌다? 유해졌다고? 성격이 좀 더 좋아졌어. 그건 아니야. 맞아. 그건 아니고, 네가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좀 친숙해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원래 난 똑같아. 난 똑같은데, 시청자들도 똑같아. 처음에는 나를, 이 새끼 뭐 하는 새끼 이렇게 센 척하고 뭐 이러지? 뭐, 나쁘게 보다가 그냥 적응돼서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야. 너도 처음엔 나 낯설다가 이제 낯설지 않은 거지. 안 유해졌어요. 오빠 좀 뭔가 진짜 남을 살짝 적응이 돼서 그래. 원래 오빠가 성격이 남은 별로 생각 안 했어. 지금도 생각 안 해. 아니야, 지금 해. 뭐를? 오빠. 나 안 해. 난 남 일에 관심도 없어. 봐봐, 네 이름도 몰랐잖아. 아니야, 그거 말고. 꾼치인지 도안지 이 예린인지 난 뭐 관심이 없었어. 난 당연히 내가 말 안 해. 아니, 유해진 게 안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진짜? 응. 진짜 왜 이렇게 말해? 어? 왜 이렇게 말해? 어? 왜 이렇게 말해? 뭐를? 사람들이랑 내가 오빠 청산하는 건데, 오빠가 왜 아니야 라고 말해? 모두가 얘라고 할 때 난 아니오라고 해. 모두가 아니오 하면 난 얘라고 한다. 얘랑 얘기하면은 뭐라 해야 돼?
너는 너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난 나 혼자 얘기하는 느낌이야. 진짜? 응. 왜? 모르겠어. 왜? 너는 너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난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생각이 아예 바뀌었어요? 우리가 같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게 같이 있는 게 맞지 않아? 어? 내가 말하는 게 오빠랑 맞지 않아? 살짝 맞다는 생각 들지 않아? 그런 것도 같아. 맞지? 맞다니까? 나 사람 좀 잘 보는 것 같아. 맞아. 뭐 하나 말인가요? 지성이랑? 응. 아니, 유통이. 어. 그러니까 오빠랑, 오빠가 처음에 방송할 때 있잖아? 그때 같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오빠 얘기했었다? 그랬지. 근데 그 오빠도 말하더라고. 오빠가 성격이 되게 많이 유해졌대. 더 프로페셔널하게 방송을 하게 됐고, 막 그래도 그렇게 바뀌었대. 그렇게 말했어. 유해진이 됐대. 유해진이 됐대. 유해졌다고, 유해졌다고. 아, 그만, 그만. 아. 그 오. 아, 이거 끝나겠다. 와, 현기증 장난 아니야, 진짜. 너 연기잖아, 해. 어? 난 방송 때려치고. 다 먹었어? 했어? 이러고 있는 중이야. 근데 삥크바는데 저절로 흘러내린 거야. 놀래고 그래. 놀란 척 좀 하지 마. 놀란 척 아닌데? 내가 삼지창하고 오라 그랬거든. 그때 실수로 약간. 막막하니까 막막 때리고 싶더라고. 근데 화면은 나 염색 노랭이로 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노라네? 갈색이네? 아니 아니 나 염색한 거야. 어둡게. 근데 화면에서는 아 언제? 어떻게 염색한 거야? 며칠 전에는 노랭이 안 했어? 며칠 전에는 노랭이었어. 그냥 화면에서 잘 나왔었는데. 어 화면에서 잘 나왔어. 염색 언제 했니? 근데 내가 있잖아 더 노랭이로 해서 더 잘 받게 하려고 했잖아. 근데 미용실에서 약을 잘못 썼고 진짜 나 이거 나는 항상 있잖아
사람이 몇 번 살면서 몇 번 겪지 않는 일 있잖아. 그 내가 다 겪는다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니가 콘서트에 감전돼서 항상 겪는다.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거야.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나 너 같은 거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나도 사람 되게 많이 만나고 마주치고 뭐 어떻게 인연이 나서 막 대화해보고 많이 했는데. 근데 나 어떤 거 같은데? 근데 약간 그거야. 그냥 돌연변이 같아. 왜? 어? 무슨 말이야? 그거는 약간 그거야. 돌연변이들이 좀 약간 추상력 있는 거 알지? 그런 거 가지고 있어. 나는 내 생각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 같아. 오빠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난 너를 맞춰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 진짜? 오빠 나 맞춰주는 거야? 방송 아니었으면 넌 지금 부창 날라갔어. 진짜 무섭다. 그렇게 말하지 마. 어떻게 그렇게 말해? 약간 초딩 같긴 해요. 약간 순수하고 약간 초딩 같아 진짜. 근데 나는 약간 이건 있어. 방송을 하면서 더 약간 그렇게 재밌고 있어. 왜냐면은 혼자 생각했던 거를 남한테 말하잖아. 그러면 남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데 방송에서는 내 혼자 말을 해도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 무조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더 말하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해졌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남한테 얘기 안 하던 얘기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금력이? 아니. 됐어. 이거 대화 실화냐? 예. 저기 엔간에서 내 게스트랑 대화할 때도 내정지가 왔다 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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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얘랑 대화할 때는 계속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너가 사람을 약간 그 사람 뇌를 멈추게 하는 총력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약간 그 뭐라 할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 하정이 나를 태린 게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뭔가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서술하는 게 아니고 끝을 말한대.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만? 내가 결과만 말한대.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엄청 서술한대. 오빠! 어? 내가 무슨 말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대화하고 있는 느낌은 오빠 나는 처음 느껴봐요. 오빠 나는 외국말 모르거든. 한국말도 잘 몰라. 아니야,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재밌다던데? 그래서 한 거야. 방송인이잖아. 아, 일부러 좀 컨셉 잡고 있는 거? 아니, 옛날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재밌기대. 약간 나는 웃기다고 말한 게 있잖아? 그러면 계속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이야? 존나 웃겨. 아무튼 너는 별종이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을 수도 있어. 뭐. 어? 잘 태어났다 이거지. 너무 심했어. 어? 너무 심했어 그 말은. 왠 줄 알아? 목숨에 민감해 나. 웃어야지. 또 기분 나쁜 표정하면 안 되지. 나 같은 사람은 소심해서 기분 나쁜 표정하잖아 오빠야가. 하루 종일 생각해. 와 내가 진짜 그 부분에는 제가 잘못했구나. 오빠랑 방송 한번 하잖아. 다시 몇 번 놀려본지 몰라. 미안하다. 오빠가 오빠랑 방송 옛날 했었을 때. 죄송합니다. 다시 거기 놀려서.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아, 남순 오빠가 기분 나쁜 말 했을까 봐. 몇 번은. 약간 태어나지 말아 그 말은 약간 돌연변이로 태어났다 약간 요 소리를 하고 싶었었던 건데. 아! 민심이 그랬구나! 난 나한테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민심이 그랬구나! 민심 따라가네! 내가 사과 먼저 해서 사과해가 나온 거야. 아 진짜? 응. 그럼 내가 사과 안 돼. 미안. 당연한 거에 사과할 필요도 고마워할 필요도 없어.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한석규의 너머지 남석규예요? 오빠 잠깐만 들어줘 이거. 반지 놓고 간다 이제. 아 진짜 대박이네. 챙겨주면 됐지. 챙겨달라고 그런 거겠지. 어? 오빠 잠깐만 들어봐. 내 뭐 꼬봉이 있는 거? 칠칠 막 보면. 제 꼬라지 봐요. 저 핸드폰 막. 양 빵댕이다 막 좀 붕댕이다. 나 핸드폰 두 개요. 자랑하고 다니기 전에. 안녕하세요. 네. 내가 살게. 아 내가 살게. 이거 여기 왜 했어? 5만 300. 얼마 나왔어요? 5만 300. 5만 원? 5만 원 진짜. 네 고집이 존나 세가지고 내가 정도... 한번 얻어 먹는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사인 나오면 안 돼도 안 되지. 잘 먹었습니다, 사인님. 네. 안녕하세요. 잘 먹었다. 다음번에 사지 마. 어? 응. 안 돼. 그것도 어떻게 그래. 내가 될까? 응, 들어. 오빠 차 어디 놔두는 줄 알아? 어, 저 앞에. 오빠, 빨리 해. 추워. 아, 추워. 아 무슨 소리인데 앉아라. 무슨 소리 하고 지금. 야 담배 한 대 피고 탈게. 네 무슨 소리. 어? 담배 한 대 피고 탄다고. 무슨 소리야. 큰일 난다 큰일 나. 뭘 튀긴 뭘 튀어야. 재미없어요, 여러분. 튀는 거. 어, 미쳐! 아, 여기 땡땡땡땡! 아, 치워! 내가 진짜 미안해가지고 죽어야겠다. 다시 보기로 보고. 아! 왜 집에 간다 그러지? 그냥 택시 탄다 그러지? 내 차가 신나? 망상하게 만들고 있어, 이씨. 아, 내가 진짜 안 주는 건데. 남순이 오빠한테 이거 줘야 되겠다. 진짜 안 주는 건데, 이거. 오빠! 잘 먹었다. 지금 하수구 냄새 나는 거 나 방금 낀 거 아니야? 지금 하수구 냄새야? 차에 올라와가지고 차 안에 대긴 거야.
오빠 내가 잘 먹었다. 이거 진짜 안 주거든? 근데 이거 줄게. 야, 나 오늘 9,500명 정도 찍고 너는 오늘 8,000명 찍었냐? 이거 줄게. 서로 민민했구만. 응. 뭐 KPM 주차권이랑 밀리오레 주차권이야. 나 진짜 이거 아무한테 안 주는 거다. 아! 오빠 버리는 거 아니지? 거짓말 하지 마. 버렸는데? 어? 거짓말 하지 마. 빨리 가져와. 자. 이거 왜 주는데? 이거 진짜 안 줘. 왜 그래 너 갑자기 왜 약 먹냐 요즘에 뭐? 가봐 좀 빨리. 형 안 줄게. 아 조금 불편해. 이거 줄까? 너 이거 아까 나 달구나 나 이거 다 준다는 거 아니었어? 아니 오빠가 엉덩이를 깔아뭉겠어 지금. 도시 엉덩이 맞고. 진짜 오빠 엉덩이를 깔아뭉겠다니까? 알았어. 렛츠고. 나 두 개야 이거. 하나 더 줘. 나 줘. 아니 오빠가 엉덩이를 깔아뭉겠다니까? 아, 그래? 내 말이 똥으로 들어. 웃는 거 봐. 가 도기사. 주소 찍어줄. 야. 찍어야 돼? 아, 나 이거 나 아이폰 그거 안 깔려있어 내비. 아 진짜? 내비 볼 줄도 몰라 나. 아이씨. 내비 있어. 응. 추워. 추워. 미안. 어,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 뭐? 아니. 그게 뭐야? 이거 아니야? 맞지 않아? 응. 남의 주소 왜 저장해놓고 그래? 저장한 거 아닌데? 최근 주소지인데? 알았어. 들어줄게. 천천히 가 괜찮아. 알지 걱정하지 마. 여러분 추천지게 찾기 한 수 부탁드릴게요. 절대 사고 나는 일은 없을 거야. 그거 조금 늦게 들걸? 남순이 도와 지금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 지금 이상한 게 아니라 여자 수도 없이 봤는데 이렇게 약간 천진반 같은 애는 처음 봤어요. 천진반? 천진반이 뭐야? 천진난만하네. 아 천진난만하네. 근데 있잖아 내가 오늘은 좀 하나도 안 무섭다? 근데 오빠 조금 무서워했어. 왜? 경운기 이탈할 때 멍청이야. 경운기? 경로를 이탈했대. 이거 뭐 말해줘야지. 야. 어? 뭔데? 앞으로 좀 저 직진이야? 내비 완전 빙 닦았네 이거. 아니. 근데. 저 우회전해 봤어. 여기서 우회전? 지효 누나 왔다는데. 여기서 우회전? 아니. 지효 언니 왔다고 지금? 응. 그래서 잘. 내비 이상한데. 지금 지효 언니 왔대? 확실히? 진짜로? 지효는 왔네. 진짜로? 지효 누나. 아 지효 언니. 지효. 아 나 지효 갑자기 지효 언니 방송중일 텐데 이승. 아프리카. 지효 언니 안녕. 아프리카 얼굴 얼짱. 아 근데 나 얼마 전에. 넘버와. 오빠야. 너 오빠야랑. 잘해줘. 지효 언니랑 아리 언니랑 방송하는 거 봤거든. 나 진짜 하루 종일 웃었다. 그지. 진짜 웃겼어. 아,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웃겼다니까. 딱 그 둘이 딱 뭉치잖아. 센 언니가 생각나. 근데 있잖아 그 상황이 지효 언니랑 아리 언니랑 같이 밖에서 보잖아. 그러면은 오빠 상황이 딱 나야. 근데 진짜 재밌거든. 왜냐면 나 되게 예뻐해줘 언니들이. 그래가지고 유턴이야? 오빠 왜 이렇게 늦게 말했어? 진짜 큰일 나게. 차가 없어서 망정이지. 그래서 막 나 중간에 두고 도와 이렇게 하거든. 그럼 나 또 괜히 이렇게 하게 돼. 진짜 나 좋아해. 근데 오빠 나 진짜로 근데 진짜 인복 타고난 것 같아. 진짜 난 이게 내 자랑이라 생각해. 그래서 항상 행복해 난. 그 마인드로 계속 쭉 살아. 행복하게. 난 진짜 행복해. 그래 진짜로. 좋은 거야.
맛있네 이거. 이러면 이거 종종 사다 사서 먹니? 아니 그거 뽑기에서 뽑았는데. 쭉가쭉 1.7km 앞에 우회전이야. 근데 나 예쁘다고 두 개 줬어. 역시 난 인복이 쩌는가 봐. 처음 본 사람들한테. 맞지?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진짜 난 너무 행복해 항상. 근데 내가 행복한 걸 알아. 요즘엔 뭐가 제일 행복한데? 나 그냥 방송하는 거 자체가 행복해 요즘은. 왠 줄 알아? 말을 해줘야 알지. 왜냐면 나는 진짜 열혈이 한 명도 안 들어오거든? 진짜로? 근데 내가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뭐 그냥 내 혼자 생각으로 오른쪽이야? 부터 말해봐. 내 혼자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응원을 받는 것 같아. 어?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응원을 받는 것 같아. 응? 어? 응원. 응, 많은 응원을 받고 있어서 열혈이 안 들어오는 것 같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다 바빠서 안 들어오는데 나는 많은 응원을 받아.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 그런 것 같아 내 기준에선.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 네 생각 그대로 살면은 좋아.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그냥 다 재밌어. 요즘 방송하는 것도 재밌고 뭐든지 다 재밌어 요즘. 진짜. 좋은 거지. 근데 나는. 근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은 좀 약간 그래. 왜? 행복이 빨리 끝날 것 같아. 어? 행복이 빨리 끝날 것 같아. 무섭지? 아 다리 진짜 지난다. 가지가지 한다. 뭐 운전해줘? 아니 나 딱 브렉스는 잘 안 돼. 갑자기? 응. 근데 왠 줄 알아? 말을 해줘야 알지. 내가 모르지. 나는 아 몰라 너에 모르지. 대해서. 모르지.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하잖아. 그럼 한 번씩 이런 거는 생겨. 원래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살짝 시간 이런 게 있어. 그래. 다 그래? 응. 쭉 가. 쭉. 응. 걱정하지 말고 쭉 가. 너 설날에 쉬어? 어, 쉬는데 쉬기는 하는데 퇴근해서 밖에서 방송할지 생각 중이야. 근데 설날 끝나고 또 가족들이랑 놀러 가거든? 그러니까 내일 간다, 내일 오늘 간다 이거야? 창원? 몇 시차로? 2시 20분 잘 가고. 창원에서 살지 왜 서울에서 살? 나는 큰 사람이 돼야 되니까. 서울 오면 큰 사람 되는 거야? 아니 그것보다 그냥 더 넓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안 되는 거지. 나는 진짜 돈 많이 벌 거야. 진짜 많이 벌어서 진짜 완전 대박 될 거야. 진짜 쉽지 않은 애다 너. 나?
나는 나? 왜? 안 간다 엄마. 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 아 그래? 얘 60kg 카메라 60kg. 에이 지금 40kg에 45kg인데? 45kg인데? 50kg인데? 뭔가? 놀랬잖아. 너 자고 뭐 피곤 대리 불러줘? 응. 안 피곤해? 기 다 빨렸는데. 아 진짜? 응. 원래 강대전 하고 나면은 노래 계속 노래만 듣잖아. 혼이 빠져, 혼이 나가거든. 그렇지. 아니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응. 원래 방송하고 나서 방송 끄면은 혼 빠져. 나는 그래서 방송하고 방송 끄잖아. 의자에서 진짜 많이 자. 방송 끄자마자 갑자기 자. 동료 버튼 누르자마자 자. 왜 그래? 그래서 나 방송 중에 되게 많이 자. 방송 중에 잠이 들어? 오빠 그거 나 한 번도 본 적 없어? 사람들 진짜 본 적 많을 거야? 방송하다가 내가 너무 졸리잖아. 그러면 그냥 자. 왜냐면은 나도 내가 눈을 뜰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유턴? 유턴 이제 1차선으로부터. 사람들 본 적 많다 그러지. 그리고 밥 먹다가 너무 졸려서 내가 눈을 뜰 수 없잖아? 그럼 밥 먹고 나서 바로 자. 방송 중에. 왜냐면은 나는 방송도 하고 싶고 잠도 자고 싶거든. 자고 가요? 무슨 소리세요? 참고해야 돼요. 널 어떡할까, 아휴. 널 어떡할까래. 나 무슨 소설책 보는 줄 알았잖아. 유튜브, 유튜브. 진짜 웃기다. 조심 가라, 너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나? 괜찮아. 우리가 좀 해줘, 뭐지? 오빠! 어? 빨리빨리 말해야지. 아 어쨌든 너 집가는 면목 아 너 중랑구 쪽이라 했지? 응. 근데 내가 태어난 동네에서 사네. 오빠가 태어난 데가 어딘데? 면목동. 아 진짜? 응. 중랑구잖아 거의. 그래서 계속 면목동 혼자서 계속 중랑구라고 했는데 혼자 계속 아 너 중랑구 면목동에 살아? 중랑구와 면목동밖에 생각 안 나. 여기 차이죠. 아 오빠! 빨리 말했어야지. 어? 이거 오빠 미쳤다. 이 차봐. 길막하네 씨발 뭐 수문장이야 뭐야 뚫어. 우와. 야 뚫어. 아니 근데 나는 이런 걱정하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고 뚫어. 차 어차피 너 보험 들어왔지. 봐봐. 그게 아니고 응. 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사람인지가 궁금하다. 봐봐 사람들 보여주자. 난 이해가 돼. 어? 아빠 그렇게 잘 차. 왜냐면은 이 사람들 피곤해서 너처럼 갑자기 잘 수도 있는 거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응. 지금 보이시나요? 길 중간에? 길에 길인가 봐요. 길이 10이라고 따지면은 이거 맞아 오빠? 이게 여기 9:1로 이렇게 길을 뚫어놔야 되는데 아니 깜빡이 킨 것도 6:4 3개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게 되놨어. 사람이 없네. 여기 편의점 들렸네. 아니야. 깜빡이도 안 켜놓고 불 아예 껐잖아. 저기 대놓고 어디 가는 거야. 편의점 들린 거야. 편의점. 아 그래? 응. 오빠 뭐 오른쪽이야? 어디야? 뭐? 직진이야? 응. 줄까? 어, 진짜 근데 난 진짜 신기하다니까. 나도 너가 신기해. 아 그러지 마 이제. 오해죠 오해죠. 여기 어스타?
공급 도움이 안 돼. 보기사 수고했다. 댓글 드려 줄게. 아니야 아니야 뭐 들어갈 필요 없어. 아니야 나는 운전 잘해서 괜찮아. 귀여워 죽이고 싶다. 수고했다 오늘. 응.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조아랑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뭐 도안 넌 집에 없는 길을 방송해도 돼. 응 아니 사 이거 내 핸드폰이라 이거 좀 아쉬워서. 아 그렇지? 맞네 맞네. 네 아까 핸드폰이 안 터져서 내 걸로 킨 거 아니야? 내 걸로 맞네. 키고 싶어서 킨 게 아니라. 다시 힐링방에서 해. 지금 4,800명인데 어차피 나 가면은 일단 1,000명은 자러 가. 그렇지. 2부를 가자고요? 저 기 진 다 빠졌어요. 딱 1 여기까지 마무리 잘 해놓고 2부 집에 가서 또 텐션 좋아질 것 같아요. 저 눈이 살짝 감겨. 나도 방송 안 할 것 같은데 방송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방송 해야 되네. 오빠 방송 집에 가서 안 해? 네가 해 가서. 그래? 네가 직관 방송 하던가. 아 우리 이대로 꺼도 아무도 의심 안 해. 걔는 괜히 너는 뭘 혹시나 혹시나 혹여나도 없어. 혹여 혹자도 떨어지 막 아니야 아는데 대가를 훅 내버릴까 봐. 나는 뭔가 그 뭔가 망상의 여지를 주기가 싫어. 아니 아, 오빠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오빠 그렇게 화내지 말고. 아니 화낸 게 아니야. 나 화 안 냈어. 아 진짜? 어 무슨 소리 하는 거. 아 나는 전혀 애들 그렇게 생각 안 해.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오빠 나 오빠가 나쁘거나 그런 나쁘게 생각하지 마.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렇게 안 했어 난. 오빠는 엄청난 사람이야. 멋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빠의 성격을 보고 되게 좋아할 거야. 오빠의 사람 자체가. 오빠 안경 어디 갔어? 어 나 주머니에 있어. 오빠 안경 써봐. 왜? 갑자기? 써봐. 어. 아니 왜? 봐봐. 봐봐 안경도 잘 어울리잖아. 엄청난 사람이야. 그건 맞아. 맞아. 그래서 오빠를 절대 무시하는 발언은 나는 하지 않아. 오빠를 무시하거나 오빠를 나쁘게 말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야. 너 내가 사람을 볼 줄 아는데 너는 방송을 하지 말고 약간 이제 누구를 뭐 인도하는 거 있잖아. 약간 보험 쪽이나 교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 인도하고 이런 인도하는 이런 직업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 근데 난 교회보다는 절이 더 마음에 들어. 그럼 부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절로 부처님. 이렇게 막 하든가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그냥 전도사가 그래 전도사라고 얘기해야 되나? 전도사지. 부처님이 뭐야? 약간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 사람 약간 좀 잘하는 게 있거든. 아니 오빠 성격 이제 좀 아니까 오빠가 혹시 오해할까봐 그런 거지. 말을 지금? 아니 아까 전에 오빠가 조금 화났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내가 이해시킨 거야. 무슨 말? 아니, 내가? 응. 내가 막 망상의 여지를 주면 안 된다라고 말했잖아. 응. 안 했어. 응. 화낸 건 아닌데 혹시나 속으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 야 나는 생각도 없는데 쟤가 왜 지랄이야? 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말한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 그래 생각 들어보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근데 난 그런 게 아니지.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알았어 일단 이거 내 거니까 이거 가져갈게 일단. 내가 가져가고 네가 켜 지금. 이걸로 켜 이걸로 키면서 지금 이 시청자를 홈이라도 옮기고 가. 조심히 가야지. 근데 여러분 저 방송하다가 저 가다가 왜냐면 아니다 말해 아니 나 운전방송을 하면은 뭔가 아니다 그냥 너는 혼자 니 혼자 잘 떠들잖아. 그냥 니는 켜놓고 나 너같이 혼자 잘 떠드는 처음 이 너같이 잘 떠드는 애가 거의 드물다고 생각을 해. 너는 그러니까 칭찬이지? 너는 그냥 무인도에 내다놔도 혼자 살 것 같은 애 같아. 살기는 살아. 근데 무인도 가면 안 돼.
응? 무인도는 안 돼. 그래, 무튼, 그래, 알았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켜. 지금 키면, 오픈, 이거 아이디 두 개잖아. 켜봐.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이거 내 아이디가. 네 아이디잖아. 내 아이디야? 그러겠지. 어떻게 두 개가 없어? 어? 어떻게 두 개가 없어? 내가 뭐 운영자야, 어떻게 알아, 그거를. 되니까 되나 보지.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갈게요. 어떡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